그 사람들은 그런 경계가 극도로 심해. 솔직히 나보다 10살 어려. 맨날 부러워 막 이 지랄 한단 말이야. 뭐지? 그 개씨 아우 내가 키워놨더니 쌈놈. 대표님 어딜 가든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네. 우선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보다 만났을 때 좀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게 난 중요한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딱 내가 자리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군가 알고 있어. 어때 기분이? 굉장히 약간 유쾌한가? 야 역시 유쾌하죠. 우리는 방송국이구나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좋나?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많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야. 입산 사람들, 쓸데없이 남의 얘기 잘 전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달하는 것까지 좋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여기서 어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만났다 치자. 너가 유명 연예인이라고 치자고. 내가 너랑 오늘 만났어. 네. 사진 올리고 막 홍보하고 막 그래. 너랑 나랑 친구인데 너가 어떨까 마음이. 좀 더 가볼게 그럼. 네. 만나자마자 야 찬빈아 기다려봐. 영상통화 해가지고 야 너 팬이래. 야 얘 여기서 인사 좀 해. 어떨 것 같아? 부럽고 불편하죠.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다 근데. 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도 사진 한 장 안 찍어. 뭘 요청하지 않아. 조용히 그냥 친구처럼 뭐 진짜 뭐 모든 친구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날까? 편안한 사람은 만나겠지. 당연히. 뭐 이제 극단의 예지만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은 똑같거든. 그래서 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는 얘기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 되게 조심해야 돼. 그게 점점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란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 재수없는 얘기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경계가 극도로 심해. 뭐 예를 들어 회사 대표야? 그럼 뭐 직원이 뭐 50명, 100명, 200명 있어? 그럼 내가 어떤 한 행동을 함으로써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괜찮은데 이 회사 직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잖아.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내가 술 처먹고 어디서 싸웠다고 치자? 그럼 내가 홀몸일 땐 괜찮아. 아이씨 내가 그냥 뭐 벌금 내면 되지 할 수 있지만 어느 회사의 대표로서 그런 뭐 기사가 나왔어. 그랬을 때 그걸 보는 그 직원들의 상실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경계심이 심해지고 조심성이 많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전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어디서 막 발설을 한다든가 혹은 막 아무나 그냥 나 면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면이 아니라 내 면 세우려고 막 불러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불편하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대표님도 연예인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몇 명 있지. 친구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어느 분 만나시는지 이런 거. 물론 너도 누구 만나는지는 알지만 네네. 내가 어디서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 나는 내가 혹시나 영상에서 담게 되면 영상 올리기 전에 물어봐. 형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형님 실명이 나왔는데 웬만하면 제가 삐처리를 하는데 혹시 형님 이거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봐. 야 써 하면 그때 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써.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예의 바른 거. 이거는 조금 종특이야. 종특이 뭐야? 종족 특성. 우리나라 사람의 종특이 있어. 이건 해외보다는 우리가 좀 심한 것 같아. 특히나 내 친한 그 중국인 친구 하나 있잖아. 솔직히 나보다 10살 어려. 맨날 부러워 막 이 지랄 한단 말이야. 뭐지? 생각이 들지만 문화잖아. 부러워 내가 하지. 그리고 또 걔 나보다 돈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뭐 괜찮아 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3, 4살 차이가 나도 형! 왔어! 이거 좋아할 사람이 없어.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막 친형제처럼 자랐어. 뭐 그럼 이해할 수 있지. 오늘 소개받아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 누굽니다. 3시간 있다가 형! 왜 그러는 거야? 막 솔직히 누가 좋아하냐?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종특인데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살려면 조금 이걸 존중하는 게 좋아. 이거 내가 어제 내가 연예인 이제 형하고 술을 먹었어.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젊었을 때 호불호가 확실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싫은 놈들은 형이어도 자기가 욕하면서 막 왜 인생 그렇게 사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살았대. 그걸로 나름대로 그 연예계에서 그 형이 유명해. 할 말 하는 걸로. 성격은 되게 좋고 동생들한테 그렇게 잘해. 보통 동생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긴 해. 그러니까 나보다도 우리 후배들한테 못하는 거를 대신 말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있지. 근데 이제 우리랑 같이 골프 치면서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너는 나랑 비슷해.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근데 이제 나랑 몇 명을 같이 치면서 너네들은 나랑 좀 달라. 너네들 보니까 참을성이 좀 있네. 맞지? 막 이러더라고. 형님 맞습니다. 말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게 좀 아쉽다는 거야. 자기가 연예계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그렇게 막 싫은 소리 할 때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적들이 많아졌고 뭐 결국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큰 득이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좀 느낀 거야. 이 비즈니스 판에 들어와서 내가 대표들 모임하고 이러면 젊은 편이잖아. 그러다 보면 가끔 부당한 일들이 생겨.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고 가끔씩 수리하는 게 들어가면 그랬을 때 거기서 내가 힘으로 막 그냥 제압해버린 다음에 내가 혼내고 막 나올 수도 있지. 안 보면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와서 안 보는 방법도 있거든. 내가 막 질러버린 다음에 야 이 새끼야 너 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내가 아 예예 하고 내가 그냥 짐 챙겨서 나와서 조용히 나가서 전화 안 받는 방법도 있잖아. 또 나아가서 나가면서 내가 문자 한 통 보내는 방법도 있고 님 자리 잘하다 갑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근데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일이거든. 우리나라는 이제 종특이 동생이 형한테 쌍욕을 하면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아. 형은 이상하게 동생 쌍욕을 해도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데 동생은 그게 잘 안 돼.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 좋지. 돌이킬 수 없어 우리나라는. 참 더럽고 치사한 문화. 이거 바꿔야 되는 문화지만 내가 죽기 전에 바뀔까? 너네 세대는 좀 괜찮냐? 아니, 동생이 형한테 욕을 해도 용서가 좀 되나? 용서가 안 되긴 하죠 사실. 그러냐? 네. 그럼 이게 바뀌기 쉽지 않은 거지. 그런 예의. 이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대표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말을 좀 아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가 됐을 때 아 이건 또 좀 애매한데 참 우리가 이게 지금 자기 피할 시대긴 해. 네네. 나를 피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40년, 41년을 살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야 이게 분명히 나를 피하라긴 해야 돼.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내가 영혼이 족밥처럼 있잖아. 진짜 족밥인 줄 알 때가 있어. 조금은 내가 내 피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 타이밍을 참 하기가 어려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너가 해주는 거야. 야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거. 옆에 있는 내 동료들이, 내 팀들이, 혹은 나의 어떤 지인들이 옆에서 내 자랑을 해주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띄워야겠지. 내가 얘를 깎고 나를 지금 막 여기서 어필하고 있어.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막 띄워줄까? 절대 아니지 이건. 물론 본질적인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어제도 약간 그런 자리였어. 누군가 어쨌든 소개 때문에 우리가 한 7명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한 명의 소개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자리를 하다 보면은 뭐 새로 만난 사람들끼리 막 이게 그 느낌이 통하고 되게 가까워질 때가 있어. 급속도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해. 거기서 형님도 저도 형님 너무 좋습니다 라기보다는 아 진짜 제가 형님 덕분에 형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저 진짜 형한테 너무 감사해. 형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멘트를 쿠션을 넣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가식은 아니야. 진심으로 돼야겠지. 근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나를 어필할 때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해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로를 좀 아는 것들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분명히 나에 대한 어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5시간, 6시간 있어도 그 타이밍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상대방이 말씀하기를 좋아하시거나 뭐 이럴 때 그때는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아. 차라리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아. 억지로 거기서 나의 어떤 어필 시간을 어거지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없더라고. 내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 베트남 7명에서 간 거야. 7명에서 4박 5일을 같이 여행 갔다 온 건데 4박 5일 내내 붙어 있을 거 아니냐. 네. 골프 치고 저녁에 술 마시고 또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한국에 와서 어제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식사를 한 거거든. 그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형이 그러더라고. 너 유튜브도 해? 네. 나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이게 뜨더라? 나는 그렇게 타이밍이 안 나면 절대 얘기하지 않아. 물론 누군가 얘기했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형한테는 이제 제 연장자여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야. 나도 굳이 뭐 형님 저 유튜브 뭐 9만 명입니다 뭐 굳이 내가 그거 아니어도 나에 대한 어필을 할 게 있는데 어제 저를 하면서 뭐 갑자기 알고리즘이 뜨던데 어디서 많이 본 새끼가 나오더래. 이 새끼 어디서 깔끔한 새끼 많이 봤는데 만나더니 너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를 어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좋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나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는 거. 어떤 그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나를 우겨넣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의리가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좀 감동을 받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봐도 너를 욕할 상황이야. 너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갑자기 회사 돈을 너가 한 뭐 5천만 원 횡령해서 도망갔어. 우리가 뭐 모였을 때 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를 개욕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론 너무 그놈이 잘못했지만 그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채널이 이렇게 성장했어. 왜냐하면 걔가 밉진 않아. 물론 내가 고소는 하고 돈은 받아야겠지. 그거는 잘못에 대한 응징은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는 그놈이 밉진 않아. 그래도 내 동생은 동생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 개씨 아우 내가 키워놨던 이 쌍놈 이런 사람들이 있고 누가 멋있어? 너무 이거는 자명하지. 이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 또 생각보다 많아요. 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였을 때 누군가를 막 까내리고 나와 어떤 관계성 있는 사람들이 멀어졌다고 해서 막 까고 결국 이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거든. 어디 가서 의리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형들이 좀 부당한 행동을 해도 내가 형으로서의 동생으로서의 의리가 있으면 내가 좀 그걸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엔 이 의리라는 게 되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비즈니스 판에서 특히나 그게 찐이냐 아니냐를 걸르는 어떤 요소야. 그러니까 의리라는 게 뭐 되게 거창한 거
뭐 의리 막 이게 아니라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감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면 소소한 처세들.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 어제는 자꾸 내가 어제가 임팩트가 있어 자꾸 얘기하는데 그 모임에 오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아이스박스를 오는데 이렇게 둘러둘러 메고 오신 거야. 아이스크림 장사도 아니고 코트에 정장 착 빼입고 내가 뭐지 저게? 샴페인 중에 제일 비싼 샴페인하고 로얄 샬루트가 뭐 30몇 년짜리가 있더라고. 그거하고 아인도 되게 비싼 거 아니냐. 세 개 다 꺼내더라고. 23도를 맞춰봤대. 같이 먹으려고. 야,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고맙더라고. 진짜 엄마 같은 형이 약간 성향이 같이 맛있게 먹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온도 맞춰서 왔어 이러면서 다 꺼내시는데 참 그런 거에 뭔가 금전적으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감동 이상의 감동이 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목적성이 없는 어떤 그런 좀 성의 표시들이 사실 되게 잘 먹히지. 조금은 그런 노력을 해야 돼. 하다 보면 좀 그게 프로세스화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오늘 이벤트로 내가 아이스박스 사. 이게 아니라 그 형은 원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술을 같이 먹고 싶은 형인 거지.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